안녕하세요. 사막동 호랭입니다. 이번 주는 로얄 엔필드 클래식 500을 타고 변산반도에 있는 고사포 야영장으로 가서 1박 2일 동안 혼자서 이 겨울 캠핑을 한번 즐겨볼까 합니다. 종종 모터 캠핑을 하는데 겨울에 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도 뭐 따뜻하고 시원한 날 캠핑은 많이 했는데 모터 캠핑을 겨울에 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조금 약간 걱정도 되고 좀 설레기도 합니다. 오늘 바람이 심상치가 않네요. 보니까 엄청 세게 불어요. 바닷가 쪽이기 때문에 캠핑장이 아마 황소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일단 어차피 나섰으니까 가야 되겠죠. 제가 이 로얄 엔필드 클래식 500 이 바이크를 산 이유가 오로지 온리원이에요. 오로지 모터 캠핑을 하고 싶어서 산 겁니다. 짐 싣기도 좋게 양 옆으로 이렇게 브라켓이랑 사이드백이 다 달려있고 그 위로 텐덤 시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백을 올려도 튼튼하게 고정이 되더라고요. 감성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여러모로 저하고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매했습니다. 날씨는 오늘 해가 이렇게 떠있지만은 꽤 추운 날씨예요. 지금 이렇게 닿는 느낌의 바람이 엄청 세고 바이크가 흔들릴 정도로 지금 바람이 꽤 셉니다. 고사포 가도 아마 꽤 춥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제가 바이크에 짐 체결된 거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하죠? 뭐 더 이상 들 데가 없어요. 꽉꽉 다 집어넣어서 이제 늘 데가 없어서 막 위에다가 지금 걸쳤습니다. 저렇게 안에 막 고기도 있고 막 야채도 있고 이러니까 꽉 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겨울이니까 조금 보온 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건데 겨울이 지나면 조금 단촐해지겠죠. 아무래도 고사포 야영장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구경 아주 저렴한 가격이죠. 구경 캠핑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설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에 보면은 텐트 한 7개 정도 칠 수 있는 완전히 무료 공간이 있어요. 조금 좋지는 않은데 화장실도 멀고 그래서 좀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거기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그 비용은 지금같이 이렇게 비수기 때는 15,000원이에요 그리고 전기를 쓰게 되면 3,000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설 캠핑장은 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5,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곳은 뭐 저 같은 경우에 차량을 가져가서 전기를 막 쓰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무료. 거기가 원광대학교 인해 수련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옆에 보면은 조그만한 공간이 있는데 앞에 바닷가가 보이고 거기도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좀 심하게 불기 때문에 소나무가 가드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조금 아마 오늘 추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저는 그쪽으로 가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해가 정말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4시 반이 조금 넘었는데 한겨울에는 5시면 깜깜해지잖아요. 근데 벌써 아직 해가 안 떨어졌잖아요. 절기는 무시할 수 없구나. 바람은 차가워도 역시 시간이 지금 만조 시간인 것 같아요. 물이 많이 들었네요. 지금 오늘 바람도 좀 세고 그래서 그런지 파도도 세게 치고 다른 날보다 바다 날씨는 좀 사나운 날씨네요. 딱 보니까 사나운 날씨. 그렇죠. 저기 보면은 오늘 캠핑장이 변산 지나자마자 바로 나오는 그 고사포기 때문에 오늘의 해안도로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그래도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제가 미리 지금 오른쪽으로 살짝 빠져나와서 지금 이쪽 길로 억지로 지금 달리는 거예요. 원래는 조금 더 가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멋있죠. 변산은 뭐니뭐니 해도 역시 서해하면 낙조잖아요. 해가 떨어질 때가 가장 예쁠 때 같아요. 아직은 완전히 떨어지는 시간은 아닌데 여기가 해가 완전히 떨어지는 시간이 되면 빨갛게 정말 예뻐요. 이쪽은 캐러밴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확실히 변산이 캠핑장이 꽤 잘 돼 있어요. 오토 캠핑장이. 그래서 주말 되면 이렇게 캐러밴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명인 바지락죽이라고 써 있는데
이곳을 끼고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고사포 야영장 여기 이정표에 써있죠. 고사포 해변 이렇게 써있고 이쪽에 사설 야영장 그 다음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야영장 그리고 제가 가려고 하는 아주 짜투리 완전 무료 그 공간 그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가는 데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써있죠. 이렇게 고사포 야영장은 원래 국립공원 직진이고 조금만 더 가면 사설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쪽으로 원광대학교 임해수련원 이렇게 써있죠. 여기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꿀팁을 여기에 슈퍼도 있고 다 있어요. 아주 좁은 공간인데 이 공간은 완전 무료입니다. 그리고 바이크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와 겨울은 겨울이다.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와 원래 날씨 좋은 그 여름 같은 때는 제가 바닷가 바로 앞에다 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거기다 쳤다가는 아 얼어 죽기 딱 십상이. 원래는 여기다가 제가 막 치는데 오늘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무래도. 그리고 또 그 캠핑 고수분들이 그 예전에 하시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런 말이 있대요. 날씨가 너무 안 좋거나 그 다음에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만약에 악취 오는 때는 과감하게 접어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과감하게 캠핑을 접고 복귀를 해라 그런 말이 있듯이 저도 무리하지 않고 오늘 한번 심상치 않아요. 지금 바람이랑 저기 파도 보니까 이 앞에까지 이 정도니까 한번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최대한 바람을 등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예. 아무튼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제공 조심해야 돼. 쑥 들어가 버려요. 벌써 안 좋다. 좀만 더 해서 돌 쪽에다가 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모래라 제공각이 완전 제공각. 여기 이런 데에다가 받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왔으니까 아 멋있다. 오늘 너울이 정말 심상치 않네요. 딱 봐도 여기가 잔잔한 해수욕장인데 서핑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핑 오늘은 이쪽 공간은 그냥 무료입니다. 완전히 무료고 여기 이렇게 담을 넘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인데 비싸진 않아요. 이게 사이트죠. 이렇게 제가 아까 나 2번을 아까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인터넷으로 아까 이 나 2번 써있는 지금 앞에 있는 거 15,000원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싼 거예요. 그리고 뭐 전기를 쓰더라도 3,000원만 추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수기가 되면은 18,000원에 전기는 5,000원이더라고요. 아까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주차장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짐 날르는 것도 편하게 그렇게 돼 있어서 이용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모토 캠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명당을 찾았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이 구조물 뒤에가 바람을 가장 많이 막아주더라고요. 보니까 이쪽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등을 지고 이쪽에다 이렇게 치겠습니다. 장작은 어차피 살 건데 나무가 곳곳에 좀 많이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여긴 솔방울 떼는 또 그런 재미가 있어요. 장작도 어차피 살 겁니다. 다 주워다가 떼야지. 여기 많이 있다. 나무 의자 막 이런 거 같아요. 보니까 의자에서 나온 나무. 와 진짜 이건 아니잖아 진짜. 찢어지겠다 씨.
아, 집에 가고 싶다. 아, 장난 아니네. 아, 잠을 못 자겠어. 이제 캠핑을 끝내고 전주에서 바이크 타시는 이한영님께서 12시에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아서 이 근처는 커피 파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근처에는 조금 바이크 타고 나가서 변산 쪽에 가서 커피 한잔 먹고 시간 좀 때우다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자는데 정말 추웠어요. 바람이 이렇게 거의 태풍 불듯이 불어가지고 막 추워서 잠도 못 잔 것도 있었지만 텐트가 너무 흔들리니까 타프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아침이 되니까 바람도 없고 이렇게 해가 쨍쨍 뜨네요. 참 점심 약속 시간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서 한 지금 1시간 좀 못되게 남았는데 뭐 편의점에서 앉아있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이쪽이 지금 격포 쪽으로 가는 해안도로거든요. 예전에 영상에도 한번 올려드린 적은 있는데 어차피 지금 시간이 남아서 할 게 없으니까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는 중입니다. 커브가 상당히 크죠? 생각보다. 예. 이렇게 중간에 가다 보면 이렇게 뷰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씩 서서 이렇게 바다 배경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상당히 아름다운 해안도로입니다. 보이는 여기 멋있는 절경이 있죠. 이 부분이 적벽당이라고 이름이 붙여있는 곳이에요. 자, 격포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저쪽 격포해수욕장 주차장인 쪽 말고 이쪽을 좋아해요. 바이크니까 잠깐 여기다 바치는 건 상관없으니까. 아, 멋있다.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맛있게 생겼네. 캠핑 즐겁게 잘 하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 질까 합니다. 네, 군산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 어저께 캠핑 많이 좀 춥기도 했지만 이 로얄 엔필드 클래식 500을 구매하고 처음으로 해본 그 캠핑이고 또 그 다음에 이 차에 얼만큼 짐을 잘 싣고 그렇게 갈 수 있는지 좀 테스트 해보고 싶어서 좀 억지로 안 좋은 날씨인데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즐겁게 잘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모토캠핑에 잘 맞게 제가 구매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짐도 튼튼하게 잘 고박도 되고 여러가지 편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다음에는 또 더 즐거운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막동 호랭이였습니다.